안녕하십니까. 아트브이 배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트브이 배철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번 다뤄보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주 오랫동안 굳게 먹고 있었는데 오늘은 도자기에 살아있는 레전드 도천 천한봉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뭐 도자기라고 했을 때 알려진 많은 도예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백자라든지 뭐 고려청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긴 하지만 분청사기와 착그릇에 있어서 거의 뭐 이분을 이야기를 안 하고는 한국의 근현대에서 도자기를 거론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위대한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태어나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셔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할아버님, 천한봉 선생님의 할아버님께서 독립운동가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족들이 피해 다녀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천한봉 선생님의 부친께서 뭐 여러 가지 여건이 계속 도망다니는 것이 쉽지 않으니 제 발로 일본의 군역을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일본에서 뭐 생활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몇 년 동안 보내다가 원폭투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렵게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정착한 곳이 문경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천한봉 선생님께서 계신 곳은 문경의 이제 한 곳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그때 이제 문경은 굉장히 깡촌 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문경에 왔을 때만 해도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거주를 할 수 있게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아버님, 부친께서 그때 당시에는 돌아가신 후였기 때문에 어머님과 동생들을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소년 가장에 그때 10대 중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마땅히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다가 주변에 도자기 공방 같은 것들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는 도자기를 만드는 것들이 항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도자기를 만드는 것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공장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나무를 베어 오는 사람, 그리고 흙을 준비해 주는 사람, 우리가 이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흙 으로 바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또 수비를 한다고 하거든요. 수비를 하고 뭐 준비를 해준 사람 그리고 도자기를 직접 성형을 한다고 해요. 그걸 만드는 사람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와중에 천한봉 선생님이 소년 시절에 가서 나무와 흙을 준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합니다. 보수가 마땅치 그때 당시에는 보수가 돈으로 준다는 개념이 아니었고 이거를 전부 식량으로 줬다고 해요. 그때 가족들이 겨우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보리쌀을 줬다라고 합니다.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소년 천한봉의 입장에서는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기술자였던 거예요. 도자기를 직접 성형을 하는 사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을 보고 또래의 친구들끼리 우리가 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먹고 사는 것에는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남는 흙을 가지고 매일매일 밤에 혼자 공부를 혼자 이제 독학으로 막 만드는 연습을 막 해봅니다. 이제 노련한 기술자들이 눈치를 챈 거죠. 뭐 준비 자기가 아침에 출근을 했을 때 갈 때 흙의 양이랑 좀 달랐다거나 그 주변이 조금 뭔가 작업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심상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큰 꾸지람을 듣고 기술자가 천한봉 소년 천한봉 선생님에게 이거 어린 놈이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꾸지람을 하니까 어린 치기에 대수롭지 않은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과시하고 그렇게 해선 되겠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기술자가 그럼 너가 한번 만들어 봐라 여기 와서 한번 해봐라 소년 천한봉은 아 이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성형을 하고 만드는데 어른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요놈 봐라. 꽤
잘 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성형하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받는 보수도 달라지고 점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지게 되고 기술은 기술대로 배우니까 이제 인정도 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몇 년이 훌쩍 지나요. 6.25 동안 일어났는데 한날 도자기를 만들고 공장 안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다가 웬 군인들이 막 총을 미고 들어오더라고요. 사담홍쌤은 남자들이 제일 상상하기 싫어하는 군을 두 번이나 다녀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북한의 수용소에 갇히기도 했고 십수년이 훌쩍 지납니다. 그러고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가 거의 서른 즈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수 있는 것이 도자기 기술이 있으니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작게 시작을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예술 도자기, 작품으로서 미적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형태의 도자기가 아니라 생활 도자기, 요강이라든지 뭐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본의 스님이 전남봉샘을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한 책자를 보여주면서 이 책자에 도자기의 그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도자기를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까? 라고 천하몽 선생님, 한번 만들어 보겠다. 자신이 한번 해보겠다. 그 스님은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오겠다라고 하고 돌아가고 천하몽 선생님은 그 색깔과 모양의 형태와 이런 것을 따라 만들기 위해서 그 책자 하나만 보고 다른 어떤 자료도 있었던 게 아니라 차사발이었는데 그거를 보고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천하몽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은 도자기는 한 800여 점이 완성을 해 놓은 상태고,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800여 점의 도자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보는 앞에서 막 깨더랍니다. 이렇게 800점 중에 막 계속 깨면서 몇 개는 남겨놓고, 막 깨는 와중에, 50점만 딱 놓고, 이 50점을 포장을, 그때 당시에 뭐 신문지라, 거나 이런 박스에 포장을 해서 50점만을 자기가 챙기고 나머지는 다 깨부시고 가능성이 있겠다. 자기가 이거를 가져가서 팔 테니 팔아서 이제 할 테니 계속 이런 도자기를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돈을 주고 갔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준 돈이 200만 원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스님께서. 200만 원이 지금 정도의 가치로 치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냐면 그때 당시 공무원, 과장급의 공무원이 월급이 15,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10년치 이상의 연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액이었었던 겁니다. 그 천안봉 선생님,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을 거고 나는 이제 앞으로 성공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형태 찻그릇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또 이제 스님이 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이 도자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1년 정도에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가 차문화인데 자기네들이 여러 형태의 찻그릇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상위, 가장 좋은 찻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국. 그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선에서 만든 분청사기, 조선에서 만든 다완을 최고의 1등급 찻그릇으로 친다. 천안봉 선생님의 도자기를 보고 아직도 이렇게 전통적인 형태의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감탄을 했다고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어떤 차문화와 어떤 그릇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 자료들이 얼마나 있는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뭐 임진왜란부터 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는 많은 자료들이 없지만 일본에는 도자기에 대한 자료가 많다라는 것이죠. 도자기에 대한 공부를 1년을 합니다. 일본 국보 중에 기자에몬 이도다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본 국보라는 거예요. 직접 볼수 있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스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박물관과 여러 도자기를 다 보여주면서 특히 기자에몬 이도다완을 보고 이런 형태의 도자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죠. 전한 선생님께서 조선의
차싸발이라는 것을 재현하는 것에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시에 그 얼마나 천안봉 선생님의 그 명성이 높았었냐면 그 이방자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덕혜옹주라는 영화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얼마 전에 역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이야기가 다뤄지기도 했는데 이 정말 고종 황제의 셋째 아드님이신 전 영친왕 이은공의 부인인 방자 여사가 2월 14일 20년 만에 서울을 방문.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지내셨어요. 지내시는 동안 이제 이방자 여사에게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님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선물을 이렇게 한 사람 올 때마다 선물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 준 선물이 천안봉 쌤의 도자기였다고 합니다. 그 답안을. 줬다고 합니다. 이방자 여사가 그 천안봉 쌤의 다완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굉장히 그런 전통을 재현해냈고 아주 뜻깊다. 천안봉 선생님의 작품이 그 이방자 여사를 통해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가 되는 거죠. 이제 이방자 여사가 일본에서 오는 손님에게 이제 도자기를 선물하면서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일본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사회적인 지위와 뭐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도자기가 일본에 건너가서 아 조선에 아직도 이런 형태의 다완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천안봉 선생님은 처음에 시작은 돈벌이와 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전통 문화고 이것을 맥을 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후대에 잘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연구에 연구를 계속 거듭하시면서 심지어 전 너무 놀라운 사실이 저는 이제 작년에 찾아뵀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작업에 대해서 몰두를 하시고 꾸준히 작업을 하시는 모습이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도천이라고 이제 따님이 이제 이어받아서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도자기는 그 힘도 힘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체력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힘으로 도자기의 전통을 이어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을 맥을 이어가려고 하는 부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존경과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도예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도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민들은 우리의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도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좀 너무 터부시하고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진짜 잘 아는 사람들은 조선의 도자기가 최고인지를 안다는 거죠. 우리의 도자기의 가치를 알고 구입을 하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그 도자기를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끌려간 많은 도공들이 있습니다. 그 도공들이 끌려가서 일본에서 정착을 해서 많은 형태의 이제 일본 도자기들이 일본에서 도자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신기한 것이 몇 세기를 지나면서 일본에서 제작되는 도자기는 이제 일본 현지화가 너무 돼서 예전에 조선의 도자기의 맛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맥이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재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도예가분들이 많은 희생과 노력과 피와 땀을 흘리셔서 그것을 개인적인 힘으로 재현을 해냈다라는 것이 참 존경받아 마땅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이렇게 희생해서 재현을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과 생활의 안정과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극진한 대접을 하고 오히려 일본에서 초빙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인데도 터부시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명장들이 만들어낸 도자기를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격도 포트메리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크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 우리의 도자기가 훨씬 더 좋고 더 미적으로 뛰어난 도자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